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정군교. 2019 그의 겨울, 당신이 아침부터 왔으면 소리 없이 갔다, 전문. 모든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8년째 운영 중인 시인 부업회의 갈딱갈딱 가쁜 숨을 내쉬다가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는 중이었고요. 그가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무난히 지내왔던 터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겨울은 많은 분들의 박수와 응원으로 따사롭게 지냈습니다. 지난 가을 우수수 그 감이 떨어지듯 그간의 시간이 우수수 떨어질 때 당신은 제 옆에 계셨지요. 당신이 곁에 있는 덕분에 꽃길만 내미어도 차가운 바람은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겨울을 지나 더 따사롭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겠지요. 이제는 오는 봄이 너무 그리운 아예가 되었지요. 그리고 맞은 2020 봄. 2020 그의 봄. 몰려있는 것들은 죄다 구름이다. 눈부신 것들은 뼈마디도 죄다 환하겠다. 몰려있는 것들은 마음뿐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날 대구에서 시작한 무시무시한 일병으로 사랑하는 시인 부업의 식구와 가족들은 두꺼운 얼음이 쳐져가는 봄의 그날을 꿈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죄다 구름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래 매년 유행하는 독감처럼 그렇게 쓰러져 가겠지 빨리 사라져 가겠지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환자가 생겼고 점점 더 깊은 공포가 찾아왔어요. 처음 얼마간은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이 공포스러움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 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러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위세가 당당하여 꺾일 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움츠려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물론 역병창골로 시인보호구역은 더 어려워졌고 100평이었던 공간에서 10평 공간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청년 단체들이 3.1절을 기해 역병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국민성금운동 1339 국민성금 캠페인에 접근했습니다. 대구청년센터 시인보호구역 등 총 9개 단체가 함께했고요. 시인보호구역은 캠페인글을 수정 대역하였고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센터 번호를 딴 1339 캠페인은 1인당 성금 1,339원을 기부하는 캠페인이었어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따뜻한 공기가 사방으로 번질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올 찬란한 봄, 우리는 대구입니다. 힘내요 대구라는 제목의 공익영상을 직접 제작해 대구시에 기부하고 시민들과 함께 서로의 이만을 짚어주었답니다. 이 영상은 대구시청 공식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와 시인법의 식구들은 정말 미친듯이 움직였습니다. 역병이 터지기 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녔고 더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9명의 식구들이 시 9편과 캘리그라피로 꽃, 나뭇가지 등으로 함께 입체 전시회를 열어 경향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고요. 또 이 전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서울의 KBS 9시 뉴스팀에서 연락이 와서 클로징 멘트로 나가기도 했답니다. 그의 봄은 정말 치열한 봄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 같은 한 달을 보냈으며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따스한 봄날을 시작하려고 시를 지었습니다. 영남일보사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인보호구역 희망릴레이 시작을 연재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시인보호구역 19,8명이 코로나 극복 관련 희망의 시를 연재해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각자가 일상에서 겪은 오늘의 어두운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을 시로 한자 한자씩 써내려갔지요. 정말 치열한 봄날이었습니다. 절정으로 치닫는 봄날이었습니다. 2020 그의 여름. 말을 받아먹지 못하는 물컹한 뼈가 있다.
삼키지 못한 물컹한 뼈가 있다. 모든 일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이들과의 동거가 너무 길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폭우와 눈보라 속에도 더욱 피어나는 물딱처럼 우리는 파릇파릇 돋아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로의 심장이, 서로의 마음이 물컹물컹 무너지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였으니까요. 비록 삼키지 못한 생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삼킬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의 뼈가 있었으니까요. 데프리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인데요. 대구는 폭염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그의 여름은 더 뜨겁게 달구어지는 대구였습니다. 여전히 역병은 물러날 기미도 없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더 뜨겁게 우리의 길을 갔습니다. 7, 8월 두 달 동안 문학지도서와 문학작가와 함께 코로나 관련한 감정, 우울, 슬픔, 두려움, 후회, 미래 이런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돌아가 주기로 했어요. 어떤 이는 펑펑 울게 되었고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서로 바라보기도 하고 서로 어루만져 주기로 했어요. 또 그 이야기를 한 대 묶고 책으로 펴내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기도 했어요. 비록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다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고 열심히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마침내 한 권 노출로 나왔을 때 우리는 희망을 보았어요. 희미하지만 곧 다가올 밝은 내일을 보았어요. 2020 그의 가을. 쿵, 당신의 뼈마디가 내려앉는다. 허공에도 못다한 길이 있다. 우리는 마침내 병원을 잡고 20명이 함께 1박 2일 문화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주말 일정을 잡아 동해안과 경주 일대에서 신앙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우리만의 버스킹을 꿈꿨지요. 그러나 재차 강권치를 달리는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었고 우리의 푸른 꿈이 절벽으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가을 조심스럽게 보내는 데에 의미를 두었어요. 떠나지 못한 마음을 일평생 떠나지 않는 시로 위로받기로 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자신의 시를 읽고 도래의 시를 응원하고 도래의 노래를 응원하며 가을을 보냈어요. 2020 그의 겨울. 당신이 아침부터 와서는 소리 없이 갔다. 첫눈은 내렸지만 여전히 오래 머물진 않았어요. 대구에서는 태풍이든 눈이든 뭐든 장관이었는데 이 친구만큼은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때처럼 이제 친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무섭지만 마음을 나눠야 하는 그런 친구처럼. 2021 그리고 봄이었지만 여전히 무섭고 마음을 나눠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작년 블랙버의 왕복판을 지나도 돼요. 이제 무서운 친구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섭지 않도록 백신도 맞았으니까요. 이 친구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서로 많이 조심하기로 해요. 위드 코로나, 우리 모두는 오늘도 여전히 붉은 계절을 지나고 있고 내일도 그럴 테지요. 지나온 일보다 지나간 일을 더 깊이 생각하기로 해요. 함께 오늘을 살아내고요. 함께 얘기를 나눠보아요. 그 첫 번째로 나의 일상과 당신의 일상을 여기 기록할게요. 당신과 함께 쓰는 일기. 벚꽃이 흩날리는 그 어제쯤에서 보자고 했지. 나와 당신은 그렇게 기약 없는 그리움을 약속했지. 그리고 겨울이 왔고 온통 시린 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다녔지. 당신의 그림자가 자꾸만 멀게만 느껴졌어. 지난 봄에도 우린 만날 것을 기약하고 지난 여름에도 우린 뜨거운 날을 기약했지. 그렇게 여러 달의 시간이 마치 여러 계절의 날처럼 어둡게 몰려왔지.
아침마다 눈을 뜨면 회색붓을 타고 출근하는 꿈을 꾸었어. 거리는 온통 빈 여백처럼 울음을 숨기고 있었지. 지난 겨울에 바다 멀리 동백꽃을 보고 왔어. 시린 겨울에도 높은 파도에도 당신은 더욱 붉게 빛났지. 동백은 나와 당신의 뜨거운 심장을 꿰나 닮았어. 함께 걸었던, 함께 지났던 어두운 골목을 밝게 비추어주는 것 같았어. 곧 우리에게 닿을 봄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 수많은 별들이 벚꽃처럼 피어나는 봄밤을